하는 거예요. 아, 추워졌어. 인수팬인데 몰라요. 아직 인수합니까? 이제 인수팬인 해야지. 기회가 먼저 말하세요. 이거는 시간 좀 제가 나중에 9시에서 시경에 아침에 가서 조금 선수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경술 남자 여자요? 여자 46세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몇 시까지 집에 계시면 돼요? 몇 시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 편인이 해운에 나타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인수가 나타나든 편인이 나타나든 두 가지죠. 자, 인수 여러분들이 상관 1년 운에 상관이 나타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랬습니까? 정관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상관이 또 나타나는 걸 조심해야 되는 데였습니다. 자, 근데 이 편인이 올해 1년 운에 편인이 나타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식신이에요. 그런데 이 편인이 희신일 때는 도식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희신일 때는 식신 다룬을 무사히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좋죠. 자, 그럼 정관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죠. 정관이 나타날 해운에 정관이 나타나는데 이게 희신일 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게 기신일 때는 제일 무서운 거는 관상 혼잡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살 정관이 나타날 때 편관이 1년 운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편관이 나타나면 칠살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처럼 올해 해운에 정관이나 편관 관이 나타났는데 다시 또 한번 월운에 관이 나타나면 이 저기 관상 혼잡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요. 자, 그다음에 관이 나타날 때 더 무서운 거는 밑에 삼합 반합을 이루는 거예요. 관이. 예, 그런 거는 관은 힘을 받으면 여러분한테 치명타를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무서워하고, 자, 그 다음에 인수편인은 삼합, 반합 받아봤자 그냥 막 조금 깨어뻐면 끝납니다. 그래서 인수편인은 힘을 받아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비경급제도 힘을 받아도 해치지 않는데 관이라든지 상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는 돈 좀 나가면 돼버리는데 관이나 상관 같은 경우 힘 받았다 하면 그거는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래서 요 관 나타날 때는 꼭 힘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자, 올해 인수편인이 1년 후에 나타나면 이거는 희신이든 귀신이든 일단 기분 좋아요. 인수편인은 느긋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는 분들 중에서 인수편인 해운에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희신인 사람들은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귀신인 사람들은 그냥 막 왔다 갔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수편인은 한마디로 노는 거다. 예, 그래서 구태여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운에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크게 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염려할 건 없는데 근데 희신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귀신일 때는 도식만 조심해라 하는 거. 예, 도식. 그때는 이제 이상하게 아파요. 예, 내가 뭐 저 위에 병이 난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공부하고 오고 싶은데 갑자기 몸을 사정이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도식은 멈춰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식이 됐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해버리면 되죠. 예, 나와버리면 문제될 게 없죠. 자,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여기 지금 제가 있고 예, 여기 인수 있고 여기 또 보니까 식신이 있습니다. 자, 사주가 상당히 좋아요. 자, 식신, 생재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인수편이 있으니까, 요거는 뭔가 이루어진 사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사주 볼 때, 식신 플러스 재나, 아니면 뭐 재 플러스 관이나, 아니면 뭐 상관 플러스 재라든지, 요렇게 이제 조합이 돼 있으면서 힘도하는 거 하나 있으면, 그거는 희신 귀신을 떠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운하고 맞춰보면, 길이 틀리고 뭔가 일이 되는 그런 사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예 사주 자체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편중돼 있거나 이러면 그건 별로 안 좋죠. 자, 요 사주는 이제 식신생지하고 있는데 또 사주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밑에 신약자입니다. 그죠?
예, 네, 이거 술에 정화하면 이거는 힘이 약하거든요. 물론 이 정이 있다 그래도 신금도 있죠, 그죠? 무토도 있죠.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힘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가 여기서 지금 상당히 힘을 그걸 하고 있다. 쳐주고 있다. 그럼 야, 이거 안 믿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합니다. 정이 뭐예요? 달이잖아요. 그죠? 달이 술월에 술시에 달이 힘이 어떻습니까? 별별이 없죠. 아, 그래도, 예, 초저녁에 다른, 이거, 별별이 없다, 아닙니까? 예, 힘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 일단은, 다른, 요, 정화에 힘이 약하다, 하는 거, 요, 정이 있다 해가지고, 근육장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자다, 그거. 자, 신약자가 식신생자니까, 운에서 어쩌든 인수피님 빙급제 만나면 잘 먹고 잘 살죠, 그죠? 네, 예, 떡보니까. 예, 떡 보니까, 12살, 22살, 32살까지, 이 사람이, 비균급제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도 뭡니까? 인수핀이 나타났죠. 그래서, 요쪽으로는 지금, 좋은 그런 운들이, 배치가 32까지 좋은 운이 배치되어 있죠. 자, 32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상관이죠. 그죠? 예, 이건 이제 귀신으로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요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죠. 밑에 뭐 있습니까? 다시 인왕지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요 사람은 요리조리 해가지고 운이 지금 상당히 좋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좋은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요럴 때 우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탈 없는 게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한 평생 큰 탈 없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사주다 이렇게 봐지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이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올해 운이다 그거예요. 자, 그럼 올해 뜻 보니까 식신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올해 식신 나타났죠? 자기 사주에 지금 식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무슨 인왕지죠? 자, 인왕지에 올해 다시 또 편인이 있으면 이게 도식입니다. 원류가 도식에. 그럼 도식이 뭐랬습니까? 이상하게 딥이 쪼는 게 도식에. 대변인이 자꾸 안 되는 게 도식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람이 이제 인왕지에 인수편이니까 자기 딸에는 막, 이 인수편인 이거 오만따만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지 생각, 많은 생각들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용용 죽겠지, 절대야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꼬이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수편인 귀신. 자, 그러면,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다론에서 쪼아줘야 됩니다. 그래도 좋은 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편인 때려잡는 거는 재운이죠. 그죠? 관운 씁니까? 못 써죠. 예. 인왕지의 인수편인이 귀신이면 관은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재운을 잡아주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처럼 사주에 제가 있는 사람들은 식신상관 운을 잡아줘도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이 사람이 좋은 운은 식신상관, 그 다음에 정제편제. 네, 꼭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일을 벌리면 상당히 좋죠. 자.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예. 예. 자기 남편 하고 예. 자기 남편이 지금 자기하고 같이 이러면 누가 유학하고 있다는데. 예. 하는 일이 뭐야, 저 거기에 수거해갖고 일본 수출하는 게. 아, 예. 재료 없다. 예. 근데 이제 이래 인수편이는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예, 뭐 큰 그건 없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불러보죠. 예. 병? 경. 경. 이런 거랑 딴딸이 신고하게 생겼어요.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 저도 독신 연도됐네요. 예. 그 여자는 한의사인데, 예. 한의사에서 지금 독신이거든요. 그 이게 저 식신하고 기관이 구멍이, 간이 구멍이 났었거든요. 그 자기가 또 제왕을 깔고 있어도 신나가 있거든요. 언니, 저기 팡팡이면 잘 됐네. 충 하나 살도 있으니까 해 천문에다가. 사회충 딱 했고. 자. 자, 이제 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주는, 어떤 보면, 요 이제, 뭐, 한겨울에 정화니까요. 뭐, 볼 것 없이 신약이죠. 그죠? 지장은 뽑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천간에 지금 제가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 식신 생제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비견급제 있는 거는 이건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배우자 자리가. 그 배우자 자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독신이다 이러면 어문이 갑니다. 자, 가만히 사주를 보면 해, 자, 축. 수국 이루고 있죠. 그죠? 자, 수국이 자기한테는 뭡니까? 관입니다. 관이 삼합 방국을 이루면 한의사, 의사,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말하는 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노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어떤 애들은 관이 삼합 방국을 이루는데 학교 갈 때 문제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자는 커녕 4년제 대학도 못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어디서 원인이 있는가? 자, 관 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수편인 비긴급제 있으면 되죠. 그죠? 이 사주에서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우에서 인수편인 비긴급제 뚜렷하게 지금 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관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대운에서. 야, 그래서 이 사람 16부터 이제 벌써 떴었으니까. 아, 그래, 비긴급제 인수편인이 지금 다 떴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 사주처럼 식신 생제하는 사람들은 인수편인보다도 오히려 비긴급제가 더 좋습니다. 그죠? 이 죄를 잡아주니까. 예, 그래, 이 사람은 떴다, 그거예요. 그래, 요렇게 이제 운에서 인수피님 비긴급제가 뜨면 한강 하는 거고, 관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서, 요렇게 희신들이 전혀 안 뜨면, 그거는 별 볼일 없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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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그리고 자기가 한의사인데도 네.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 원래 갑신년에. 예. 지금 을의 달에 있지요. 예. 갑신년에 을의 달에 병원에서 이제 군사가 비방하는 거예요. 예. 을의 달에. 예. 비방하는 선거를 비말하게. 예. 근데 그게 뭐 희망이 없다. 예. 자, 이것, 예. 이것도, 예. 자, 굉장히 지금 잘 봤죠. 갑신해면 신 나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유, 그 다음에 신자 해가지고 완전히 금수가 지금 지지에 완전히 물바다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지금 우리 황여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주 감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감을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된지 지금 잘 모르는 사람도 아마 여기서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주, 물바다 됐다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토일주에 사주에 화투밖에 없는 사람들이 물바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떼돈 버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바다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 사하나이 때도 사의 힘이 해자축에서는 바다 위에 이거 저 촛불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다 또 금들이 중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조리 다 금수밖에 없는 사주예요. 자, 그 사람이 다시 금왕지로 갔다 그래. 금왕지로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36 이 대운에 딱 유되면 사, 유, 축 해가지고 금이 왕성하죠. 그 다음에 자기 사주에 뭐가 있습니까? 해자축 해가지고 수가 왕성하죠. 자, 수체가 금수가 많은 대로 갚으려고 하면 이 자체가 완전히 병이에요. 병꾸대. 예, 그리고 금은 재고, 그 다음에 수는 뭡니까? 관이잖아요. 그럼 재관이 중중한 대로 삼합 방국을 이루고 있으면 정화의 힘은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예, 완전히 꺼져버리는 등불인 거예요. 예. 자, 근데 인수편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죽진 않고 산다 그랬는데 간목, 을목의 힘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금 절진해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 해에서도 힘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치죠. 그래서 시신들이 없으면 골치 아프죠. 이분이 한산을 해도 역학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여자하고 똑같은 사주고 역학을 알았다고 하면 난 딱딱 때려치워버리고 저기 어딥니까? 산에 들어가가지고 예, 절칸에 그 황토방 지어가지고 그 한에서만 난 딱 붙어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요. 예. 그러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배말 여자님이 그랬습니다. 나쁜 운이 올 때 최고로 좋은 게 뭔가 도망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막 그 이상도 좋은 게 없습니다. 톡 껴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운이 작용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공경에 처했죠. 자, 근데 갑신년 안 좋은 건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어느 달에 이 사람이 그 일을 당했는가?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해자축도 물론 왔는데 그래도 시신이 지금 뚜렷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심한 경우까지 안 가거든요. 뭐 때문에 어느 달에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요거하고 사하고 해하고 어떻게 됩니까? 충을 해버렸자. 그나마 최후까지 지켜주는 요거를 갖다가 다시 원운에서 충을 해버리니까 시신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경까지 이 사람이 간 거죠. 예, 그래서 안 돼요. 자, 2005년도에 예, 정해 같으면 천둥지퉁이면 자, 천둥지퉁도 무서운데 자기 시신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못 넘긴다 그러지 말고 그 운만 넘기면 너는 아주 건강하고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년 못 넘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그 사형 집행관도 아니고 못 넘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운만 넘기면 트럼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인수가 지금 떠 있잖아요. 그죠? 예, 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이 사는 길은 뭡니까? 인수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 사주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죄 지금 두 개 있죠. 그죠? 인수 쓰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예,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인수 안 씁니다. 예. 예. 자, 근데, 요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운을 만났다 그러면, 이때는 나쁘면 돼요. 인수 쓰면 살거든요. 인수가 손해보는 거고,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는 게, 그게 인수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살죠. 유방이야? 그 간단하죠? 자, 유방이 뭡니까? 여자한테 유방은 뭐가 입니까? 그죠? 이 사주에 지금 뭐 있습니까? 온 천지로 금수밖에 없죠. 그럼 목이 어떻게 됩니까? 푹 빠져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게 유방암이. 자, 그런데 유방암일 수도 있고 푹 빠졌는데 그러면 유다들 같으면 어떻게 되죠? 자궁. 이 사람은 유방암은 나타난 병이고 검사 대부분요. 그 전에는 벌써 자궁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그래서 자궁도 이 사람은 결코 성치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궁도 결코 성치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타난 건 유방이죠. 예, 벌써 여자가 이제 40대 넘을 때 동안 남자 결혼 같은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성하고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도 이상이 있는 거고 애도 못 놀 지금까지 가고 이제 이랬겠죠. 그거는 이제 딱 병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인가 딱 때려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못 쓰면 끝나는 거죠.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요. 그러게요. 예. 이 참 이거 저기 이 음량 이거는 진짜 속일래 속일 수가 없죠. 아무리 미운 사람도 결국 같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예. 자, 또 불러 보십시오. 무진. 예, 무진. 신묘. 신유. 신유. 예. 예. 남자 여자요? 몇 살이요? 7살. 저기 대원수.
이 누군데? 아드님이야. 아. 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자, 요 사주는 지금 상관 재관 해가지고 우에 힘 쫙 빠지고 있죠. 예. 자, 그럼 밑에도 지금 신약자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도 지금 관 나타났어요. 자, 이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 숨 쉬고 있는 거는 요거죠, 오죠? 예, 요 안에 보면 이제 을목 들어가는 거 고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요거 지금 시신이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이 인왕이라든지 신왕으로 가면 완전히 끝내 주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좋죠. 근데 벌써 관왕지로 지금 운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관왕지로 가면 내가 안 그래도 신약한데 이제 더 신약지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용에서라도 뭐 만나야 됩니까? 인수편이 만나면 좋은데 여기 딱 보니까 또다시 평관 해가지고 또 칠살 만났죠, 그죠? 7살 이 귀신 만났습니다. 그래서 23살 전까지 지금 계속 지금 귀신으로 나타나고 요 앞에는 정화가 있어가지고 좀 힘을 받았는데 13살부터 23살 사이에는 지금 귀신으로 아주 자꾸 나타나죠. 그래서 관들이 지금 계속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이 귀신일 때는 뭐가 귀신입니까? 인수편인 비급제 귀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수편인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님이 더 얘한테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이게 어머님은 희신이거든요. 그럼 아버지 말보다는 엄마 말을 더 잘 듣는 그런 이제 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더 극진하게 많이 이렇게 아껴줘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자, 이거는 조금 약간 어려워요. 자, 사주가 약간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지금 살기는 간목, 을목만 지금 살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간목, 을목만. 자, 그러면 지가 해자축 해가지고 지금 수왕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살라 그러면 밑에 이렇게 수왕지에서는 이 간목이 힘을 못 받고 있죠? 그죠? 뭐 때문에 힘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 이 사주에서는 지금 힘을 받거든요. 얻은 겁니까? 무토 이게, 예, 무토.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토. 여기 보면 뭐 들어있습니까? 무토. 자, 요 사주에서는 인수편인이 희신인데 안 나타나 있다 해도 인수편인이 희신인데 희신들이 여기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 그거 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가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인수편인이 요런 사주를 가지고 인수편인이 힘을 많이 못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밑에 해자축 돼가지고 힘을 못 받았으면 완전히 이거는 망난입니다. 예, 근데 이 사주는 지금 토 때문에 힘을 다 받고 있거든요. 예, 받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희신이 사주는 안 나타나 있어도 이렇게 그 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니까 영 낫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을목이 전부 다 토가 있다 보니까 땅을 지금 치고 박는다 아닙니까? 그 올해도 희신이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예. 개미년 같은 경우는 좀 우에 개수가 다시 뜨니까 안 좋지만 해묘미로 또 목국을 이루어지니까 예. 물 좀 많이 빨아먹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죠. 그렇죠. 자, 여기 개미 같으면 요 개가 나타나고 무게 합해가지고 왜 그 못 쓰게 만들어 버리죠, 그죠? 예, 그래가 큰일 날 뻔했는데 밑에 해묘, 미, 목국이면 목이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주 안 나타나도 예, 그래서 막 수월 개 넘어간다 그러고 예. 해 유가 자기한테 천을기니까 부모하고 아내가 상당히 예. 아 예, 요것도.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세 개가 이해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거 없었으면 요런 사주 같으면 골치 아플 뻔했습니다. 예, 근데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뭐 열심히 공부 잘하고 가죠. 예, 자, 그래 요 사주에서 힘 받느냐 안 받느냐, 희신이 없더라도 예,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요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주인데도 어떤 거는 개판이고 어떤 거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예. 자, 자, 병술. 자, 그러면 2006년이라 그래도 내가 관왕 신약자 아닙니까? 그죠? 또 보니까 급제잖아요. 자, 급제인데 여기 가만히 한 번 더 훑어보십시오. 자, 요거 딱 나타나면서 지금 진술 지금 충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무토, 여기 뭐 온 천지로 지금 막 무토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쯤 중해도 눈도 깜짝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을목도 지금 뚜렷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화도 지금 살아있죠, 그죠? 근데 이 병화가 밑에 을목, 해묘목이라든지 인묘목이라든지 이런 뿌리를 없다 그러면 목생화가 안 되니까 빛 좋은 게 살고 돼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목이 지금 탄탄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06년도 이 병화도 써거든요. 시신으로. 이렇게 뭐 축을 만났다 해도, 예, 그래서 고3 때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더 좋죠. 예.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전화 뿌리도 바꿔 술소리. 예. 자, 여기에 급제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예. 나타났다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 급제가 힘을 못 받으면 별 볼일 없어요. 자, 그럼 급제 힘 받으려고 밑에 화가 있든지, 목이 있든지, 목생화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해묘 목 해가지고 목생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 나타난 이 저기 병화는 분명히 신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보기보다는 결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괜히 잘 안 되는데, 올해도 공부하라고 뺀질거리고, 내년에도 뭐, 작년에도 그러고 이러는데 내년에 좋을 거다. 그 말이 안 되죠. 예, 지금도 분명히 잘하고 있고, 올해도 잘하고 있을 거고, 내년에는 더 잘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충 하나 만났다 해도, 신경 쓸 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주도 상당히 좋은 그런 사주입니다. 자, 요거 이해갑니까? 네. 예, 자, 그럼 요런 것도 하나 더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개판 치는 사람 한 분. 정유. 아니, 임진. 임진. 예. 신혜. 병자. 기예. 아, 이거 누구 건데요? 아는 사람요? 예. 예, 그 사주를 봐가지고는 상당히, 예. 아, 그러게. 자, 남자, 여자? 여자. 몇 살이야? 56살. 예. 자, 그 다음에 대운 6.8. 자, 요 사주 대운 만약에 못 만났다 하면 이건 완전 개판치는 사주예요. 자, 그럼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신해. 자, 경술. 기육, 무신, 정미, 병오, 네, 을사. 자, 6, 16, 26, 36, 46, 56. 자, 요. 이분은 친구한테 돈 안 빌려줬죠? 아, 다행입니다. 자, 요거 관왕 신약 사주에 상관, 재관 해가지고 지금 모조리 힘 빼고 있죠. 자, 이 사람 살려주는 건 인수피림 비긴급제인데 여기에 지금 간목, 여기 을목 하나 있는데 해월에 이거의 무게는 별별로 없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간목, 을목 이거 쓰려고 그러면 뭐 있어야 됩니까? 화가 있어야 돼요. 화 없으면 간목 을목 못 쓰거든요. 자, 화가 언제 나타납니까? 36, 46 돼야지 화가 나타나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딱 쪼가리 내가지고 36 밑에 용우는 별로 안 좋은데, 자, 화가 간목 을목 쓰려고 그러면 이거 수가 많을 때, 자, 요거 지금 여기에서는 인수편인 지금 살리는 사주거든요. 어떤 법 모조리 귀신이어서 안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나마 지금 체면 치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목, 을목 쓰려고 그러면 일단 화가 있어도 좋고 두 번째 숫대리 잡는 뭐 있으면 좋습니까? 토 있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지금 토 나타났죠? 화 나타났죠? 해가지고 대운이 요리조리 해가지고 지금 잘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예. 만약에 이는, 예. 저 사람 자식이
근데 이제 그 나무 자식 우리가 뭐 여러분들 되도록 자식 문제나 이런 거는 예. 예. 아, 저번에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냐? 너 때? 아, 그 사람 말고? 예. 이것만 따름만데, 아직 대도 그게 반장하고, 반장하면 똑똑한데. 아니, 진짜 예,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예. 예. 자, 일단은, 예. 자, 자기 그 뭐, 예. 그 아들 뭐 딸 그거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희신 살머 숨쉬는 거고 희신 못 살머 그거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자, 요 여기에 지금 갈목 을목 지금 두 개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가 왕성하면 갈목 을목이 매번 못 추잖아요. 자, 그럼 이 갈목 을목이 맥출라 그러면 화도 중요하고 토가 있어도 살죠. 그죠? 여기서 토 나타났다 그거예요. 여기 또 화 나타났다 그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대운이 여기서 좋게 나타나고 특히 이 밑에서는 사오미면 이거는 뭐 더 좋죠, 그죠? 예,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자, 근데 냉정한 거는 올해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앞으로 어떻게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을유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또 보니까 자기 대운에서 벌써 병자하고 병우하고 천둥지충돼 있죠, 그죠? 그죠? 이것도 지금 별로 안 좋은데다가 자 내가 지금 신앙지로 왔다 그거에 자 신앙지에 인수편인은 뭡니까 귀신이죠 자 잘 봐야 됩니다 인수편인이 분명히 귀신이에요 근데 자기 사주에 뭐가 있습니까 재 있으면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그죠 예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비경급제가 있다 그래도 자기 사주에 관 있으면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올해 이 사람이 인수편인이 귀신이라 그래도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놀러 잘 다니고 예, 뭐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정도지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재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올해 여기 떡 해가지고 저기 만약에 갑신년 같은 경우에는 편인 해가지고 이게 도식 됩니까 신앙지에 인수편인은 예. 자, 일단 요거 먼저, 신앙지의 인수편인이면, 예, 분명히 귀신이어야 도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주 재 있으면 도식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신이사, 신자진 수국 이루어지면 병화, 힘 뺄 대로 다 빼죠, 그죠? 도식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 그래도 내한테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는, 해운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예, 자, 그 다음에. 예,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해운의 편인이 떼가지고 1년 운에 식신 나타나면 도식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자, 잘 보십시오. 식신이 나타나게 되면, 다룬에서 식신이 나타나면, 식신, 생재, 재생관 해가지고 사주가 지금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인수편인은 뭡니까? 오히려 희신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다룬에 나타났을 때도 도식은 커녕 오히려 일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갑신도 그러고 어뢰도 그러고 별 탈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학문상으로 봤을 때 저 상관이 오히려 저렇게 뜨면 자식이 한 명 오른 자식 못 갖고 또 해 절제에 있으면 자식이 내가 있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가 만약에 이제 뭐 자다 이래 되면 이제 그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죠. 예, 근데 여기 해가 딱 있으면 요 안에 보면 갑목 해가지고 인수편인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무토가 붙어 있으니까 갑목이 지금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 자리가 이제 요 위에 그 이거 있어도 상처는 안 받죠. 밑에 그러면 그 저기 지금 해 속에 있는 그 물 속에 안 빠진 그거라도. 예. 그러게. 예. 자식을 엄마
엄마가 보시고 살고 자신 멀리 떠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야 뭐 각오했겠죠. 예. 아니 때 되면 결혼해가지고 저기 시집가가 살고 저 결혼 그건 당연한 거.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절대가 있는 사람들은 예, 자식이랑 같이 살기는 어렵죠. 예, 그거야 뭐.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 하면 다르다니까요. 옛날은 완전히 이거 저 따로 살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요즘은 같이 살면 자식이 뭐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오히려 분가해 주는 게 미덕이에요. 예, 그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말 자체가 다릅니다. 선생님은 아들 둘, 딸, 아니 딸 둘 아들 하나 있는 건 어떻게 자, 근데 아들 생긴 거는 내가 납득이 사실 안 가거든요. 이 사주가 천천히 지금 은기가 왕성하다 아닙니까, 그죠? 보기보다는 이거 저 또 그 금황지에 갔으니까 금수 해가지고 은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딸이 그 여자지만 좀 그 좀 당차고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딸 둘이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아들은 왜 그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운에서 뭐 약간 먹었겠죠. 특히 이거 저 무토라든지 뭐 이런 데서. 네. 자. 자, 또 하나 불러보십시오. 네, 을묘. 을유. 자, 이건 누구 건데요? 예.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주 같은 경우에 이제 월지에 지금 예, 제왕 신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유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꽉 찼죠. 자, 그러면 인수편인 이거 전부 희신이니까 요거 식신하고 토식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식신과 인수편인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요거 살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에 재 나타나면 식신 생재 하면서 인수편인 쓰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신앙지다 보니까 더 좋죠. 예, 요렇게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이제 37에는 사오미 화다 보니까 요때 관 나타나면 식신 제살 해가 또 살리도 되죠, 그죠? 예, 식신 제살 해가지고 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요 사주에서는 막 요리조리 해가지고 일단 살릴 끈수들이 있다 하는 거. 왜? 인수편인이 희신이니까. 예, 이게 만약 귀신이면 식신제살이야. 이거 바로 토식돼 버립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게 귀신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식신제살, 요것은 또 식신생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요리조리 잘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운이죠. 을유 해가지고 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거 도식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떡 해가 보니까 신앙지다 그겁니다. 신앙지의 인수편인 귀신이죠. 귀신이면 지금 도식입니다.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자, 도식인데 여기 떡 보니까 정관이 여기 있어요. 요 떡 보니까 여기 편관이 딱 있는데 자, 잘 보십시오.
이 편인이 한 개다 이거 세 개에다가 식신이 이런 완벽한 도식이거든요. 자, 그럼 도식이 딱 돼버리고 나면 이 관이 오히려 자 여러분들이 아니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자 아, 요 형태에서는 지금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관왕지에 있는데 관왕지에 있어가지고 이제 관이 골치 아픈데 겨우 식신과 편인 아, 저 뭐 이게 이제 식신이 잡아준다든지 편인이 잡아준다 할 때 도식 때 보면 관이 나를 친다 이러는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관이 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이미 배불리 없죠, 그죠? 예, 이 힘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막 한마디로 그냥 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 했는데 도식이 돼버리고 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이 일이 잘 안 된다. 예, 그 지가 서른 하나 같으면 만약에 진급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좀 잘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사람이 막힘이 많을 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뭐 오늘 노는 김에 뭐 일본에 자리 예. 아, 진짜 잘했네요. 이 보니까 묘유충에다가 묘유충이니까 천리말리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금체니까 어디 됩니까? 동방목이 용이죠.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올해 열심히 놀다 오면서 그 일본 섹시 하나 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면 더 좋겠네. 예. 이런 사람들은 일본 여자하고 또 결혼하면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인수편인이 두 개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예. 굉장히 잘해줘요. 어? 죄요? 아니죠. 인수편인이 희신인 사람들은 죄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해주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 부모 자리가 제일 모욕중인데, 예. 지금 엄마 아버지랑 살살 싸웁니다. 돈은 나는데, 이제. 예. 그게, 이게, 후에 이제 편인이 희신이 떠도, 맨날 밑에서 이렇게 속시끄럽게 싸워서 하는 게, 자식들이 마음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예. 예, 그러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예,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이렇게 추억을 하고 있는 끼앉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만 좋고 내한테는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찌르고 뽑고 싸우고 간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내가 외가에 가서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 덕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그거라도 해결해주니 좋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만약에 자녀분들이 외유충이 있다 그러면 일찌감치 외국으로 보내면 기회 운이 더 좋아요. 예, 더 잘 풀리고. 예, 그리고 뭐 부모님이 돈으로 떼어주니까 그게 어딥니까? 예, 좋죠. 예. 예. 자, 그래 이제 이 사람이 크게 빛을 보는 거는 역시나 37 예, 돼야지 이때부터 좋죠. 이거 뭐 좋은 정도가 아니죠. 예, 완전히 땡 잡는 거죠. 예. 자, 근데 이렇게 사회축이 일어났는데 도식 대프리면 이건 골치 아픈데 이 사주는 절대 도식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요 37부터 해가지고 얘는 한 가닥 할 애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지가 버는 경우도 있고 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갑자기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해가지고 유산을 갑자기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축, 금은 뜬금없는 엄청난 돈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케이, 얘는 잘 친구 아드님 보고 잘 사귀노라 해서 앞으로 예, 국물이 있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죠. 정류. 정류. 예. 남자 여자요? 남자요. 예. 4대. 몇 살이요? 지금 47. 내년에 아, 예. 개축? 아, 예.
그 아까 중에 우리 그 이제 운이 그 해자축 해자축하고 신유술 방구 해자축 방구 해가지고 여자가 거기 예 아까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금 세상은 계절이 여름이라 그래도 운이 금수로 오면 이거는 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여자들이 자궁적으로 이제 밑에가 이제 엉망진창이니까 수생목이 안 되니까 간도 이제 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운이 와가지고 그렇게 병명을 진단 받아버리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체라든지 수체라든지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운 한번 걸리거든요. 언젠가는 걸려요. 예, 그것도 특히 대운이 여운으로 하면 한 40대, 50대 걸리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수를 없앨 수 있는 거, 금수를 없앨 수 있는 게 화입니까, 그죠? 그러면 세상에 굉장히 뜨거운 화가 뭔가 하는 유황이에요. 유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유황 온천 가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죠. 예,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뜨거운 게 쑥 있죠? 쑥뜸 뜨는 거 있다니까? 저번에 한번 보여줬죠, 나 이거 배꼽. 예. 안 본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뜸 있다 아닙니까? 숙뜸 있죠. 네, 이게 화기 중에서는 유황 다음으로는 또 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병, 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안 되고, 걸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뜸을 떠놓으면 그런 거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슨 체질을 했는데요? 예. 네. 목체야. 목체 같은 경우에도 목체의 모든 병은 사실은 화기부족이거든요.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목체의 모든 병이 화기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화기를 돕는 거는 유황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숙뜸이 이게 최고더라고요. 예, 뭐 딱 해가 불 붙이버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예, 좀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그 인산 할아버지 말을 빌리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떴습니다. 옛날에 안 죽으려고. 아 흉터 큰 게 나중에 조용히 어디서 보여줄게요. 자, 그래. 아프기 전에 떠버리면 살고, 아프고 난 뒤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 예. 병들이 없어지나요? 그렇죠. 몸에 이제 그 화기가 들어가니까, 예, 그 합니다. 예. 제가 영 며칠 그 했는데, 어저께 저기 유황온천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영 생기가 돕니다. 저기, 포항 가는데, 예, 거기에 막, 그거는 다른 데보다 3,500원 밖에 안 하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 3,500원이 돼, 유황온천. 굉장히 그, 진짜 유황 그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포항 가가지고, 포항에서, 저기, 기계 쪽으로. 예, 포항에서 기계 쪽으로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영덕 가는 길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기계 나오거든요. 그 기계 약간 못 가가지고 팻말이 있어요. 딱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유황온천. 3,500원. 네, 되게 좋대요. 유황온천이라고요? 네. 근데 해운대 저것도 엄청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해운대? 네, 해운대 저것도 유명합니다. 은혜는 유황 아니겠지? 네. 해운대 저기 목욕탕인가? 극동 호텔 그 뒤쪽에 있는 거. 그거 부산에 있어서 그렇지 그게 원조고 유명한 데입니다. 그 물 엄청나게 좋아요. 예. 자. 자, 요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보면 제 위에 편인 여기 식신. 자, 요 식신 생제 지금 하고 있죠. 자, 요건 누구 건데요? 몇 살입니까, 이거? 아, 47, 여자? 남자요. 아, 남자? 예. 4.4대요. 4.4. 아, 남자 같으면 거꾸로 했네. 맞는데요. 아, 예, 맞아요. 예.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 같으면 이제 겨울의 얼목이니까 뭐, 요건 뭐, 척척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겨울에 얼목이니까, 얼이 지금 힘이 없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 왜든 인수피님 비경급제 이제 받으면 되는데, 떡 사주를 보니까, 임수, 계수가 인수피님이에요. 자, 그러면, 겨울에 인수피님 이거 힘 됩니까?
도움 안 되죠. 자, 그러면 겨울에 인수편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자기 사주에 화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사주는 지금 상당히 좋죠. 여기 보면 병화 들어가 있고 여기 정화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가 있을 때 인수편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뜻 보니까 해가 쪽으로 가면 화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절지로 가버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모조리 희신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요거 쓸 수 없는 막막한 희신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떡 봐가지고 이거 저 모조리 희신이다 해가지고 야, 니 어릴 때 좋겠네.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예, 어릴 때 조금 저 임수계수가 추운데 우리가 눈보라 맞으니까 춥고 배고픈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그런 형태의 사주다. 언제부터 풀리는 거 아니? 24살부터 해가지고 여기 술 나타나면서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자, 그다음에 근데 이 누군데요? 근데 참 대운이 막 요리조리 되게 TV 쪽이네. 여기 좋을 뻔했는데 축술미 형살 지금 걸리죠. 예, 예. 이 형살 걸려가지고 뭐 또 조금 그리고 이 사주는 딱 가만히 훑어보니까 이제 47부터가 요 재 나타나면 요거는 확실하게 먹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좀 살만하면 일 생기고 살만하면 일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시도 풍파가 끊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자 무신년 해가지고 올해 을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해가 비견이다 그게. 자, 올해 지금 비견입니다. 관왕신약지의 비견은 분명히 희신이죠. 예, 희신이죠. 자기 사주에 뭐 상처내고 그거를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랑관계, 인간관계 이런 거는 뭐 좋겠다. 원하는 일들이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소식 들어오겠다.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건강은 지금 뭐 벌써 운 자체가 지금 거꾸로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초를 치는 그런 운입니다. 자, 건강운 할 때 사랑지에 희신 없으면 건강 별 볼 일 없죠? 예, 그래서 건강운은 뭐 볼 것도 없죠? 별로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